TOMI12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마레스카 컨퍼런스 요약 라비아 본머스전 못 나오고 다음 경기 나오길 희망 구스토 본머스전 아웃 이제 복귀하려면 멀었다. 아 라비아도 이게 몸이 은근히 유리네 얘도. 아, 그래도 그렇게 유리는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엄청 유리네. 라비아 본머스 이후로 다음 주에 부상 복귀라 훈련은 아직 미수지수고 이제 복귀하려면 멀었다면 큰 부상 맞네. 그럼 얘가 언제 그거 내 이럴 거라니까. 리스 제임스는 빨리 복귀한다는 소리 하지 마 제발. 뭘 빨리 복귀해. 빨리 복귀하기는 얘가 누운 지가 언젠데. 얘가 징계라서 못 나온 거예요. 누운 지가 언젠데. 4라를 못 나오고 그 다음까지 나 그 중간에 A매치도 있었는데 그럼 긴 거지 그냥. 근데 제임스는 근육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근육을 이식해야 돼 이 정도면. 그러니까 제임스 근육은 치료받는다고 낫는 게 아닌가 봐. 아스날도 부상병동 터졌던데 우승은 어디가 될까요? 진짜 한 팀이 5연패 하는 거면 근데 생각보다 리버풀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슬롯이 첫 시즌이고 그렇다고 슬롯이 과르디올라만큼이나 뭘 보여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리버풀이 줄 부상이 터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저는 꽤 괜찮은 경기력 나오는 것 같아. 근데 7회에 대해서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얘는 이제 어느 팀을 가기가 어려워졌어. 얘가 지금 주급이 높아서 못 나갔을 것 같아. 그러니까 7일이 나가려고 들었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왔으면 주급을 깎던가 보조해서라도 나갔을 거예요. 스털링 그렇게 나가 있으니까요. 근데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2-3년 동안 급변하는 축구 스타일에 안 맞아요. 7일이 이 급변해가고 있는 축구 정말 2-3년 동안 확 변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구스토도 인버티드가 되고 아니면 구스토를 직선적으로 쓰고 그런데 7일은 또 잘 부러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? 마냥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송국으로 비유를 해드릴게요. 비디오 테이프 두 개를 갖다 놔요. 그래서 이쪽에는 그러니까 촬영한 옛날엔 카메라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촬영을 했거든요. 이걸 넣고 여기는 편집할 걸 넣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계 비디오 테이프를 넣은 기계를 이용해서 편집을 했었어요. 컴퓨터가 아니라. 근데 제가 아는 부장님 중에는 아직도 이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요즘은 솔직히 누가 이 비디오 이용해서 편집을 하죠? 컴퓨터를 이용해서 편집하잖아요. 진짜 편집 잘하세요. 그렇게 하는 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신기할 정도야. 막 이렇게 탁탁 만져가지고 요거 만져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신기한데 그 기술은 정말 좋고 그것도 편집은 편집이지만 지금은 그걸 안 쓰잖아요. 그냥 그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그걸 안 쓰잖아. 그것처럼 7일이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스타일에 안 맞아요.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팀들이 인버티드를 안 쓸 거면 그냥 변형 슬비에서 3-2를 쓰든가 3-1을 쓰든가 그러잖아요. 거의 트렌드라고 봐야죠.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7회 써야지. 그리고 7회 필요할 것 같기도 해. 베이가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직선적인 윙어 윙백도 하나 필요할 수 있지. 어떻게 쓰는 전술만 써. 팀에 따라서는 좀 직선적으로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은근히 7회 쓸만하다고 봐요. 컨퍼런스나 카라바오컵 이럴 때 써보겠죠. 그리고 은근 폼 좋으면 쓸 거예요.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듀스베리올만 고집 안 하는 것도 되게 보기 좋아요. 듀스베리올 솔직히 지금 그 자리에서 엔조 은쿤쿠보다 못하거든요. 진짜 첼시 경기 없을 때는 보고 싶고 막상 보면 한숨 나오고 원래 그런 거 그게 애증이지 뭐. 그게 애와 증 그러니까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는 거죠. 아 FA 징계가 안 된대요 엔조는. 국대에서 그런 거라서 국대 징계 받는데 국대 징계면은 아니 저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쁘지 않죠. 아니 뭐 국대 안 가면 쉬는 거 아닙니까. 그쵸. 아니 뭐 우리가 아르헨티나인이 아니잖아. 아 그리고 막말로 그러니까 첼시 팬들이 야 인종차별해서 쉬어 이렇게 부추긴 것도 아니잖아 막말로. 근데 본머스가 우리보다 성적 좋은 거 아십니까? 아니 물론 3라운드긴 하지만 본머스가 우리보다 성적 좋아 지금. 얘네 1승 2무 아니에요? 1승 2무네. 우리나 1패 있잖아. 본머스 잘하네요. 라비아 너 왜 이렇게 혼자 있냐? 너 나가리네 라비아. 그럼 코리리 요쪽에 놔주고 웨슬리 포파나 요쪽에 놔주고 구스토가 못 나오는 거죠?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죠? 이거일 수도 있겠네 쿠쿠렐라.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 쿠쿠렐라 생각은 안 하지? 쿠쿠렐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. 아 맞네. 아니면 이 느낌으로 가고 카이세도가 여기 커버치는 느낌으로 가주고 여기에 미드필더를 못 넣는다 그런 거죠. 그럼 엔조 넣어야지 뭐.
여기 이제 은쿵쿠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. 그렇게 되면. 근데 진짜 보면 듀스베리올 쓰고 싶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. 듀스베리올이 잘할 때는 은쿵쿠보다 느낌을 더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안 될 것 같고. 산초가 선발로 나올지까지는 솔직히 모르는데 무드릭이 선발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스털링은 없지 않습니까? 아니면 이거죠. 산초 빠지고 네투가 이쪽으로 가고 마두에키 이쪽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. 그러니까 라비아가 돌아오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고. 그러니까 엔조가 한 요쯤 위치. 뭐 얘네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 카이세도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엔조가 볼을 받아서 좌우전환하는 거를 어느 정도 노리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듀스베리올로 하고 싶었겠죠. 근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되니까 경기력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. 듀스베리올이 이렇게 스타팅하지 않을까. 안 되면 좀 바꾸더라도 이렇게 스타팅하지 않을까. 라비아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게 듀스베리올인데 내려 쓸 수는 없겠고 쿠쿠렐라가 들어가준다면 디사시나 토신이 나올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은쿵쿠를 굳이 빼야 된다. 엔조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쿠쿠렐라가 들어올 거고요. 아 베이가도 있긴 한데 베이가는 아직까지 선발로 나간 적이 없어서. 근데 웨슬리 포파나하고 코릴이 잘해줘야 돼. 지금 이 이상의 센터백 영입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잘해줘야 돼요. 2대 0 승? 아 그럼 깔끔한 난 그런 깔끔한 승리가 좋아요. 막 형 6대 1로 이기면 좋죠. 6대 3 좋죠. 그런데 저는 그냥 2대 0으로 이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.